이 짧고 간결한 한줄 메시지 공약 이외에도 윤석열 후보가 청년층을 겨냥해 내놓은 게또 있습니다. 바로 인공지능 AI 윤성 결과 59초짜리 짧은 동영상 홍보입니다. 준표 형님 청년의 꿈 솔직히 봤습니다. 윤석열 검색해 봤더니 매우 맵사해서 혀가 얼얼하더라고요. 5단계 먹은 줄 알았습니다. 여기 참뭐 응? 하세요? 대표님 그거 아세요? 뭔데요? 휠체어 타는 분들은 이런 작은 문턱도 넘기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시외 고속 광역은 감감무소식이래요. 아니 그럼 휠체어 타는 분들은 시외 고속 광역 버스 타지 말라는 거잖아요. 우리가 해결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해결할까요? 저상버스나 리프트 장착 버스로 보급 모두 좋습니다. 하루 빨리 해야죠. 후보님께 보고 드릴까요? 노노, 반조치, 보고. 장비 변호사님, 네. 이거 보셨죠? 이런 영상. 저요 며칠 사이에 인터넷에서 급속도로 퍼지고 저도 타임라인이라고 하죠, SNS 상에 저런 영상들이 수시로 많이 뜨더라고요. 이게 젊은층을 노린 짧고 강력한 메시지, 그런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젊은 층은 뉴스를 소비하더라도 짧은 영상으로 소비하는 경향이 분명히 있고 또 메시지를 간결하게 그만큼 또 강력하게 전달하기 위해서는 이런 방법을 차용한 것 같습니다. 다만 여러 가지 정책 행보를 가져가는 와중에 이를테면 뭐 병사 월급 200만 원 등도 불과 얼마 전만 하더라도 윤석열 후보가 최저임금제 무용론을 주장하다가 최저임금제에 기반해서 병사 월급도 상향 조정해야 된다고 라하면 그 차이가 사실 납득되지 않는 부분도 분명히 있는 부분이 있고 또 성범죄에 대해서 무고죄, 처벌 강화할 필요 분명히 있습니다. 다만 성범죄에 대해서만 무고죄를 강화하게 된다면 사실상 성범죄 피해자들은 이미 성범죄의 어떤 특수성상 수사기관에 상당히 고소를 꺼려지는 경향이 있는데다가 사실 무고라는 어떤 그 장애 때문에 어떤 본인들의 피해를 진실되게 또 이야기하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좀더좀 네. 좀 입체적인 어떤 정책 행보는 반드시 필요할 것 같다, 이런 생각 듭니다. 네. 뭐이 안에 공약들, 내용들에 대해서는 찬반, 양론이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만 저 메시지를 전달하는 저 방법과 관련해서는 글쎄요, 굉장히 참신함이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진작에 저렇게 했어야 되는 게 아니었나 싶은 얘기도 제가 주변에서 들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 주변에서도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인 의견을 많이 갖고 계시는 네. 당원분들도 아, 그래도 뭔가 실력은 있는 것 같다. 이준석 아, 저게 대표. 이준석 대표 주도적으로 한 겁니까? 어, 저 아이디어들이? 저런 아이디어들이 아무래도 조금 젊은 네. 감성이 있고 좀 이준석 대표와 연관성이 있다. 이준석 네네. 대표도 뭐 전부 내가 있다라고 말하지는 않겠지만 네네네. 그러다 보니까 당원분들께서도 아 진작 좀 빨리 이렇게 했으면 얼마나 좋았겠냐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 시고요. 그리고 그러면서 동시에 이제 이게 너무 20대 남성에만 편중되어 있는 것 아니냐라는 네.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방금 우리 59초 영상도 보셨습니다만어 저상버스라든지 전기차 충전이라든지 꼭 어떤 특정 연령대에 한정되지 않은 내용들도 많이 하고 있고 네. 또 육아휴직 기간을 늘린다든가 남편의 출산휴가 유급 기간을 늘린다든가 하는 그런 보육과 여러 가지 그런 음. 여성들이 보기에도 좋은 공약들도 많이 있으니까 폭넓게 관심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겠습니다.